태산 씨는 늦깎이로 들어온 후배가 연예계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람이 밥 숟가락 들었으면 기본으로 숟가락에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밥 먹는 건데 그걸 못해? 이 바닥도 텃세가 있는 거예요. 딱 있는데 누가 쑥 들어와봐. 그럼 반드시 그게 트러블이 생긴다고.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한 길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그 길의 끝에 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내 나의 그 터전의 길인 것 같아요. 쭉 가다 보면 답이 나올까? 천킬러 이게 왜 이리로 가냐고 정말. 그냥 생각이 없는가 생각이. 그래서 갑자기 뭐 감성이 빠져갖고 그냥 이리로 가면서 자기가 무슨 뭐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 착각을. 몇 시간이면 우주에도 가는 세상에 세워라 내워라 터벅거리는 선배. 그런 선배가 후배는 답답할 뿐입니다. 누군가 죽여. 그냥 살아있는 현실이 되네. 현실적인 종수 씨에게 세상이란 딱 보이는 만큼이거든요. 여기 와서 식사 잘했어요? 먹었어. 형 이거 보면은 이 씨처럼 생각 안 나? 이빨 해준 거 기억은 나? 야, 또 이빨 얘기냐? 그럼 공치사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 지구멍에서 들어가고 싶어. 한두 번이지 그거. 한 번만 했지.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 나도 배우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난 진짜 친형처럼 생각하고 난 형한테 나 다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형도 좀 살려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좀 살아보자. 여유 있는 자의 어떤 저 교만이 아니라 내가 나도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후배였으면 이게 내가 뽑아버리고 싶어 진짜. 이거 뽑아버리지. 형편이 어려운 선배에게 건넨 진심은 색이 바랜 지 오래입니다. 사나이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따뜻한 밥 먹었지? 그래. 먹을 때마다 먹었다. 그 생각 안 들어? 나한테 고맙다는 생각 안 들어? 어? 야, 뭐가 고맙냐? 그게 당연한 거지. 뭐, 그 밥 한 끼 먹어가지고 뭐 고맙단 말이었다, 그냥? 아니, 말을 해도 어떻게 죽다 보는 길이야. 그럼 뭐가 고마워? 저런이 저 선배들한테, 선배 형제들한테 싸가지 없는 소리 듣지. 아유. 아니, 내가. 껐다고 선배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사다 돌아다니고 너 소문났어. 아유, 저 이씨. 아유. 진짜 선배만 아니었으면 진짜 아주 그냥. 아유. 너 껐다고 선배만 하면 뭐 어쩌라고. 내가 아주 난 후배이기만 했어. 내가 가만 안 쓰러가 냈잖아. 그래, 아주 내가 아주. 아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외면한 선배에게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었던 후배. 반성이 이미 없어, 반성이. 뭘 미안하다고 만나는 건 도대체. 그런데 의도와는 달리 형님의 아픈 곳을 건드린 모양입니다. 나종수가 너한테 고맙게 했구만. 야, 나중에 알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리는 말로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건 본인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환장하겠다니까.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참고 들어야 되는지. 사실적으로 해서 이빨 확 뽑아가 돌아주고 싶다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둘의 여정이 엇갈리기만 합니다. 늦깎이 신인 배우 나종수 씨가 누군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사정사정에서 시간을 허락받은 이는 드라마 섭외 관계자. 아, 반갑습니다. 배우 나종수입니다. 바쁜데 시간 좀 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 좀 몇 편 좀 했었는데 직접 또 들고 와서 좀. 아, 이거 프로필 사진이거든요. 회사가 있으신 거예요? 없어요. 아, 요거는 제가 만들어서. 이건 제가 만든 거고 소속사가 없다 보니까는 직접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 내가 먼저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영화는 요즘 이제 그 차영사하고 얼마 전에 찍은 게 미라클 개봉작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시고 방송에서도 처음 한 번도 못 뵀던 전 개인적으로는 그냥 만났네요. 길거리 지나가다가는 절대 인사 안 하는 스타일이죠. 무섭게 생기셨네요. 제가 그래도 문전박대는 아니니 다행이네요. 언젠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봐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척추에 관한 한 어딜 가도 대접받던 박사님.
그런데 종수 씨가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내려놓고 연예계 늦깎이가 된 건 무슨 영문일까요? 그의 인생이 바뀐 건 몇 해 전 심장병으로 쓰러지고부터입니다. 어떻든 죽은 거 아니야.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으니까 그때 죽은 거 아니야. 출근하다 쓰러졌으니까 내가 죽었어. 근데 어떻게 살았어? 그 산 다음에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 아니야. 친구가 좋아. 꿈을 찾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산 건물에 세를 받아 급한 생활비는 충당하고 연기 연습을 시작한 종수 씨. 인생 뭐 있냐? 짜라짜라짜. 부동산 업자와 배우. 그게 종수 씨의 현재 직업입니다. 뭐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솔직하게 좋아서 맞아서 하면 좋은 거고. 아, 내 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열심히 하시면 뭐 언젠가는 뭐 잘 되겠죠 뭐. 많은 사람이 무조건 시기를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얘들아! 아니야. 애들 다 집합 시켰냐? 애들은 마흔이 넘어 왕따를 경험한다는 종수 씨. 연예계에서 그는 배부르고 한가한 이방인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거는 버티고 올라올 수가 있어. 근데 가장 슬픈 게 사람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방송계에 와서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거야. 제일 먼저 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배우들. 태사 형도 마찬가지고 이 배우들한테 나름대로는 내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를 다 이제 색안경을 낀다든가. 마음을 다잡기 위해 나선 곳은 용산. 용산은 어떻든 내가 고향이니까 늘 또 다니다 보면은 그 어린 시절부터 해갖고 아는 분들이 많아 여기. 종수. 어디 있어? 고시. 되게 허망하시네. 꿈꾸는 것조차 사치였던 어린 시절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아처럼 남겨진 6남매. 어린 시절의 종수 씨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너무 어려웠죠? 동생들 그냥 진짜 그냥 냅는 거 입고 그냥 시장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 뭐. 그래하고 여기서 저기 구두도 닦고. 그렇지. 참. 근데 몰라 보겠어.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동생들하고 먹고 살라고 동생들 잘 됐고 먹고 살라고 노력을 많이 했지. 시장통 구두 닦기로 통하던 종수 씨. 과거 일을 생각해서 눈물이 나오죠. 울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던 소년. 파란만장한 종수 씨의 인생 2막이 열렸습니다. 19,000원이야. 하나도 없네. 아주 멋있게 컸죠. 내가 좀 드라마에 좀 자주 나오도록. 구두 닦기, 신문 배달부, 똥지게꾼. 종수 씨의 인생에 넘지 못할 벽이란 없었죠. 이제는 무대라는 벽을 넘으려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저 막내 동생이. 네. 종수 씨의 변신 선언에 가족들은 여전히 입장이 분분합니다. 우리 집 사람 자기 일도 있고 괜히 그냥 누구 온다 그러니까 뭐 알잖아요. 그냥 지네 겁먹고 그냥 자기는 무조건 싫다 이거지. 나가버렸어. 뭐 한 3, 4년째 지금 계속 서로 그냥 줄다리기 하고 있는 중이. 구두 닦기로 먹이고 입혔던 막내 동생은 형을 응원합니다. 40년 동안 치열하게 달려만 왔으니까요. 한번 좀 정신과 가서 좀 치료를 좀 받아봐라. 일에 대한 일 중독이 이 정도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그게. 형이 배우가 된다는 건 비로소 숨을 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고 나서 이거 좀 남는 걸 먹어. 네. 버리기 아까우니까. 덜도 많네. 얼굴이 너무 커. 야, 얼굴 큰 배우가 뜨는 거야, 이제는. 작은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살이나 빼. 사나이의 꿈은 무죄.
하지만 꿈만 쫓는 사나이는 유죄라는 종수 씨. 가정 경제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죠. 어? 말 그대로 짜장면 배달부라도 해야지. 그 해서 돈이라도 뭐 차비라도 있어야 밥을 사주고 뭐 본인이 뭐라도 있어야 좀 모아놓고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경제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요.